안녕하셨습니까? 중년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행복한 인생, 특히 행복한 노후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어떤 분들은, 아니, 그거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사람 나고 돈 났다고 하지만 돈 때문에 사람 업신 여기고 또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을 보면서, 그래, 돈이 최고다. 돈만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돈뿐만 아니라 노후에 없으면 지옥살이를 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인생 후반년을 준비하고 계획할 때, 은퇴 준비를 할때 반드시 챙겨야 할 일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우리의 인생 후반년은 지옥이 될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노후에 없으면 지옥살이가 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래 사는 것이 지옥으로 변하는 이유. 첫 번째, 꿈과 목표가 없다. 인생 후반전이야말로 자신의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집중하기 좋은 때입니다. 인생 전반전에는 부모님의 성화 때문에 또는 간판 때문에, 아니면 그거 해야 취직 잘 된다니까 관심도 없고 하기도 싫은 공부를 해야 했고, 또 그렇게 학교를 나와 대부분이 그렇게 하는 대로 회사에 이력서를 보내고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인생인 줄만 알고 살았던 거죠.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지만,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느라 브레이크를 밟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생 후반전은 전반전과는 다른 게임의 전략으로 나서야 하고, 그렇게 할수 있는 여유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전반전이 만족스럽지 못했다면 부모의 탓으로 돌릴 수 있지만, 이제 후반전은 누구의 간섭도 없이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인생을 폼나게 살아갈 수 있는 다시 오지 않을 절호의 찬스인 겁니다. 이제 탓할 사람조차 없어요. 나이 40이 되면 30대에 하지 않은 것이 후회스럽고, 또 50이 되면 아, 그 젊었을 40대의 삶이 후회되잖아요. 야, 그때 그걸 했었어야 하는데 왜 그땐 그걸 못했을까? 이러면서 말이죠. 근데 생각해 보시자고요. 나이 90살이 돼서도 정말로 하고 싶었던 것을 하지 못했던 후회가 밀려들면 이거 어떡할 거냔 말이죠. 누군가 말했습니다. 은퇴는 새로운 도전의 출발을 알리는 총성이라고 말이죠. 그러니 뭐라도 빨리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어울리지도 않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시를 한편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들어보세요. 제목, 꿈이 있기에. 김희중. 나라고 하여 왜 쓰러지고 싶은 날들이 없었겠는가? 맨 몸뚱이 하나로 가장 밑바닥에서 부대끼면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고, 쓰러지고 싶었고, 나 자신을 버리고 싶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나를 버틸 수 있게 했던 힘, 그것은 스스로에 대한 사랑과 긍지였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부터 꾸었던 꿈이었다. 꿈은 나를 어둡고 험한 세상에서 빛으로 이끈 가장 큰 힘이었다. 오래 사는 것이 지옥으로 변하는 이유. 두 번째, 일이 없다. 바쁘게 살다 보면 제발 일 없이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커피 한잔 마시며 빈둥거리기도 하고, 때론 여전히 바쁘게 출근하는 사람들을 고소한 마음으로 쳐다보기도 하면서 아주 게으르게 내 마음대로 늘어져서 일상을 보내고 싶다는 꿈을 꿔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꿔보는 거죠. 그런데 인생 후반전은 남는 게 시간입니다. 이러다 보니 반대로 아침에 서둘러 옷 차려입고 어디론가 출근할 곳이 있는 사람들이 부러워질 겁니다. 나도 저렇게 갈 곳이 있었는데 하면서 말이죠. 나이 먹어서도 일은 필요합니다. 일이 없으면 빨리 늙는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인생 후반전의 일은 내용 면에서나 질적으로나 전반전과는 달라져야 하죠.
여전히 먹고 살기 위해서 마지못해 일을 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리면 이건 인생이 고달퍼지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인생 후반전의 일은 하고 싶은 일을 열정적으로 몰입해서 성취감을 느끼면서 살아야 제대로 되는 겁니다. 일은 해야겠는데 뭘 할지 몰라서 그래도 뭐 책상 물림이 제일 만만해 보이니까 자격증 취득 공부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뭐 이런 거죠. 또 자격증 공부한다면 남들에게 말하기도 그럴 듯 하거든요. 도서관에서든 집에서든 두꺼운 자격증 수험서 보고 있노라면 자신이 뭔가를 하고 있다는 뿌듯함도 생겨납니다. 전반전과 변함없이 살던 그 관성대로 사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요. 먹물들의 습성이죠. 이런 대표적인 예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입니다. 전국에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만도 40만 명이 넘고, 이 중에 장롱면허가 30몇 명이라잖아요. 시장이 포화됐다는 뉴스가 넘쳐나는데도 여전히 중장년이 가장 선호하는 자격증이 바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입니다. 아니, 왜 하는데 그걸? 이제 써먹지도 못한다고요. 돈도 많이 안 벌려요. 인생 후반전도 전반전처럼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방향 따라 그냥 따라가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편하니까 뒤처지는 것 같지 않고 낙오되는 것 같지 않고. 아유, 이에 대해서는 좀할 얘기가 더 많지만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요 정도로 멈추겠습니다. 인생 후반전에 일을 찾을 때는 지금껏 세상을 봐왔던 각도가 아닌 좀 틀어서 다른 각도로 바라보고 세상의 변화도 고려하면서 봐야 할 일입니다. 제발 남 좋은 일 시키는 자격증 공부 그만하시자고요. 다른 일 많아요. 장래성도 있고. 오래 사는 것이 지옥으로 변하는 이유. 세 번째, 돈이 없다. 와, 이건 정말이지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상황입니다. 나이 먹었는데 돈이 없어. 아, 저는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해서 아내에게 맨날 쓴소리를 듣는데요. 노후에 돈이 없어 거지꼴하고 살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고민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세상이 좀 험하고 어수선합니까? 저라는 인생도 우여곡절 끝에 말년에 폐지 주우며 살게 되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아, 물론 제가 사는 뉴질랜드에서는 노인을 그렇게 폐지 주우며 살 정도로 놔두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여간 그렇게 곤궁하게 살 수도 있겠다 싶어 그게 고민이고 또 불안하고 그래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죠.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은퇴설계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은 생활하기에 부족하니까 금융기관들이 제공하는 여러 사적 연금 상품으로 2중, 3중의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조언합니다.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래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으며 살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한다는 사족을 달면서 이 부분은 여기서 그만 패스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지옥으로 변하는 이유. 네 번째, 건강을 잃었다. 우리나라 최고의 주식부자, 작년인 2019년 한해 동안 지분 가치가 4조 422억 원 늘고 그 주식의 배당금으로만 3,538억 원을 벌어들인 사람, 바로 삼성 이건희 회장입니다. 하지만 6년째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한국 최고의 부자를 부러워할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많은 돈을 쌓아놓고도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는 걸 보면 우리들이 갖고 있는 건강의 가치가 최소한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는 전 재산보다 높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 현재 스코어 우리는 이건희 회장보다 더 부자인 겁니다. 건강하다고 자만하면서 몸막 굴리지 말고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라는 진리의 말씀을 항상 유념하면서 살 일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지옥으로 변하는 이유. 다섯 번째, 친구가 없다. 나이가 들면 더 지는 것을 싫어하는 걸까요? 사소한 언쟁만으로도, 에이, 나 그놈 안 봐. 에이, 다신 그놈 보나 봐라. 뭐 이러면서 옛 친구와 절교하는 노인들을 보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게뭐내 잘난 맛에 사는 거라지만,
친구에게 괜한 일로 자존심 세우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쓸데없이 사소한 것에 목숨 걸다가는 친구 없이 고독하게 살기 딱 알맞죠. 호주의 한 연구팀이 70세 이상 노인 1477명을, 1500명도 아니고 1477명이에요. 1477명을 10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친구 관계가 가장 좋은 은퇴자는 그렇지 않은 은퇴자보다 22% 정도 더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팀은 대화할 상대와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은퇴 후 생활이 덜 외롭고 생물학적 두뇌 활동과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살게 된다는 분석을 내놨어요. 그러니 좋은 친구는 우리 생명을 연장해주는 보약 같은 존재인 겁니다.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줄 좋은 친구를 알고 싶으시다면 지난 영상 인생 후반전에 꼭 곁에 두어야 할 친구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오래 사는 것이 지옥으로 변하는 이유. 여섯 번째, 배우자가 없다. 마음 맞는, 그래서 친구 같은 배우자는 인생 후반전에 뺄래야 뺄 수가 없는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 후반전에 있어 좋은 친구는 귀한 보약 같다고 했잖아요. 부부 사이에 친밀감이 높다면 배우자와 친구처럼 지낼 수 있습니다. 항상 배우자와 친구처럼 재잘거리고 낄낄거리면서 사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거죠. 있을 때 잘해야 하는 사람, 인생 후반전의 인간관계, 그 코어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배우자인 거예요. 배우자와의 관계를 돈독하기 위해서는 남성이 수컷으로 갖고 있는, 그리고 또 아내가 암컷으로 갖고 있는 기본 욕구와 심리에 대해 공부하고 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디 포기하지 마시고 꼭 공부하시기 바래요. 벽에 똥칠할 때까지 오래오래 살겠다는 생명 연장의 꿈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만 인생 후반전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두루두루 오늘 말씀드린 여섯 가지를 잘 준비해서 챙겨놔야겠습니다. 지옥이 아닌 천국같이 행복하고 안락한 인생 후반전을 맞이하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